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세 분께 질문을 좀 여쭙고 객석으로도 마이크를 넘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배우님과 감독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오신날을 연출한 감독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오진나에서 금역수 역할을 맡은 유현수입니다. 박수 소리가 아주 우렁차서 저도 신이 나는데요. 우주오진나는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 섹션에 소개되면서 먼저 관객분들을 만나셨죠? 당시 세 차례 상영이 이루어졌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집회에도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자리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객석 반응은 어떠셨는지 세 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사실 이 시리즈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극장에서 이 위로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생각을 못했고 부산 영화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 영화제를 막상 갔을 때 저희끼리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저한테는 그때 옆에 계신 이성민 선배님이 처음 오시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유현석 씨는 그 전에 편집실에서 일일이 편집된 걸 보셨었고 그래서 저는 성민 선배님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너무 긴장되고 너무 좀 떨렸어요. 네. 근데 성민 선배님이 딱 보시고 바로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긴장이 됐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재밌던데? 이러시니까 그 네 글자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부산에서 이루어져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고 되게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상화될까 그런 상상을 하죠. 특히나 이게 저희 드라마는 현장에서 현장 편집을 하셨어요. 저는 영화 감독님하고 드라마를 처음 찍어봤는데 영화랑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하셨어요. 물론 시간은 영화보다 여유있지 못했어요. 영화도 물론 바쁘게 찍고 있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뭐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대충 진작을 했었는데 저의 예상이나 상상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이제 세련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독님 그런 말씀 드렸었고 저 역시 드라마를 극장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구에 하면서 관객과 대화할 때 계속 끊임없이 관객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영화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우리 집 중에 영화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기존에 제가 찍었던 드라마하고는 약간 다르게 우수호진다는 마치 아주 긴 장편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도 예상하고요. 그렇게 영화를 봐주시면 지금도 지금 드라마를 봐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 역시도 그 드라마로 부산 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금방 티켓이 내진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래 보여드렸던 뭐 의사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이런 세상인마 캐릭터를 맡다 보니까 제 모습을 생소해하지 않으실까 또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컸어요. 뭐 기대도 됐지만
좀 걱정도 됐었고 그래서 리뷰들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예, 근데 전반적인 뭐 반응이 긍정적인 리뷰였던 것 같아서 힘을 좀 얻었고 그리고 같이 봤던 관객분들 리액션도 저도 같이 느끼면서 봤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서 나 혼자 봐야 했던 드라마를 관객분들과 같이 즐기니까 너무 좋아서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때부터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이건 서울 가서도 영화관에서 틀어야 된다. 네. 근데 또 이런 자리까지 또 되다 보니까 너무 관계자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또 이 다음 주면 또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또 큰 스크린에서 즐기시려고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신 관객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적극적인 어필이 이 자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크레딧부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기억들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택시가 달리는 도시를 비추는 와중에 새 주인공의 얼굴이 각각 되팔코마니로 겹쳐지잖아요. 이게 드라마 전개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감독님 아이디어였다고 들었어요. 오프닝 크레딧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저희 작품의 전 주제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이 우리가 이제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오택이 도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돼지 꿈을 꾸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받았을까? 혁수가 이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다른 택시 기사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선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운명의 그런 도시파악들이 문소진이나 이런 큰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치 하나의 선택에 따라 한 인물이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백발 꼬마니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소오진나를 처음 다섯 글자를 봤을 때 저는 그 운하고 오의 그 이응이 약간 대깔꼬마니였다는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오프닝 타이틀을 디자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엔딩 이미지도 저희가 1부에서 오택, 여기 김영수의 눈으로 끝나고 2부는 오택의 눈으로 끝납니다. 그거 역시 그 운소진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눈, 그 대깔꼬마니, 그 이응, 그런 이미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운수 오진 날의 오자의 이응도 눈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방금 감독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1부가 택의 돼지 꿈으로 시작하죠. 바닷가에서부터 고시원까지 속도감 있게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이성민 배우님께서는 이 극중 택이 경험하는 감정의 낙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표현의 정도를 계산해가면서 연기하셔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초반부와 또 2부 중반 이후에 펼쳐지는 그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초반과 2부는 껌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오택이 겪어야 될 앞으로의 수많은 난제도 있는데 그 관객하고 동감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신들을 놓고 이건 표현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또 2시간 정도의 영화라면 별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0부작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적당히 잘 조율을 해야 됐었어요. 자칫 중간 정도에서 제 에너지를 극강으로 써버리면 뒤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실수로 해야 됐었고 그런 이 에너지 조절은 감독님 옆에서 컨트롤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연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 그
2부까지 해서 혁수의 고등학생 시절도 꽤 긴 분량을 차지하잖아요. 이현석 배우님이 이 혁수의 청소년기까지 직접 소화를 해주셨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지 않았나요? 네. 그 시절의 혁수는 뭔가 소심해 보이지만 역시 장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편도체 손상이 있기 전부터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나와의 이별 이후에 사고가 나면서 혁수가 더 대범해진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유현석 배우님은 혁수의 과거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본을 보고 나서 제가 직접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아역 배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은 분량이 있고 또 굉장히 혁수를 설명하기 위한 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거는 연석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걸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 용납을 해주실까. 그래서 다른 어떤 신보라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렸었고 저희 이제 그 분장팀과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외적인 모습을 제외하고는 물론 그 편도체 손상 때문에 이제 통증까지 느끼지 않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뭔가 강력한 어떤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런 힘을 받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연기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순진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죽이고 뭔가 사기를 느끼는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뭐 그런 감정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물 정도의 사람 그리고 어떤 순수함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거 뭐 누군가의 뭐 설레는 거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고 뭔가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근데 그게 뭐 그 방식은 좀 잘못됐을 수가 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해주고 싶은 누군가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배신감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변화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충내제가 이 통증을 못 느끼게 된 순간이 더 자극시켰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보신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게 맞았나요? 네. 학생 좋았어요. 네? 학생이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좀 배려심 있게 제 주변에 있는 학생분들을 실제 고등학생으로 캐스팅하지 않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치밀한 계획하에 주변 인물 친구들도 우리 성인들도 네. 네, 30대 이상으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고등학교를 노안 고등학교라고 노안이 아니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출연자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고등학교 아니잖아. 담배 한 대씩 피우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은 노안 고등학교라고 해주셨지만 노안들이기 때문에 또 그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1화에서 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혁수가 택시 드라이버를 인용하면서 택에게 마치 연기지도 않은 듯 접근하는 장면이었어요. 작품 내내 서로를 압도하고 또 압도당하는 관계를 연기하셨는데 두 분 서로 호흡 맞추신 후기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우선 저는 그 택시 안에서 그 오태과 만나는 첫 순간부터 해서 저는 이게 그 과정 자체를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어떤 살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내가 너무 즐거웠던 한때 이 얘기를 친구나 혹은 가족에게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그 택시 안의 공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었고 그 안에 이제 그 협수에 많은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선배님은 제가 이제 즐기는 약간의 연기들을 굉장히 극강의 긴장감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선배님이 늘 촬영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대충 한번 웃고 그냥 쓱 룸미러만 쳐다보고 그냥 제가 굉장히 섬뜩한 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배님과의 그런 이 씬과 이 캐릭터들을 쌓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택시 안의 일들을 저희가 굉장히 긴 호흡의 씬을 저희가 어떤 촬영 로케이션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막 찍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어떤 감정들을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찍어냈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선배님이 그렇게 끌어주지 않았다면 그런 긴장감들을 만들어내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예, 재밌었고요. 꼭 잘 맞았고. 예, 저는 여섯 분은 즐기면서 했다는데 정말 승진을 못하고 가끔 오디 캐릭터가 아닌 저 개인의 캐릭터로 이 리액션을 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 부르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힘들게 했습니다. 연속으로 개인적인 호응이 좋았습니다. 재밌으셨다고 하고 그게 영상으로도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의 대화가 벌어지는 일이고였는데요. 앵글의 제약이나 이런 구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프리밍한 숏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밖에도 뭐 촬영이나 편집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좀 더 유의하신 부분들 있다면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예, 그 좁은 공간과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19작짜리 로드무비 드라마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요소였거든요. 유소진의.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게 그 가장 큰 도전이자 제약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앵글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표현에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제안 발표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답은 역시 배우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팅을 1, 2분은 보신 거를 제가 풀 코팅을 다 100% 짜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 배우분들하고 지금 두 분하고 같이 그 회전에 가서 고기도 구워보면서 같이 이렇게 가볍게 리딩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로버트 드니로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촬영에 대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오히려 더 넓게 빠지는 게 이들의 긴장감을 더 살려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플랜을 많이 바꿨었고 그랬습니다. 역시 해답 배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 얘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서로 뭐 뒤통수만 쳐나가야 된다거나
앞만 봐야 된다거나 시선을 교환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건 없으시나요? 시전에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운전하는 씬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려니하고 촬영했었고 어느 정도 좀 제한은 있겠지 하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촬영 때 씬을 연기하다 보면 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더구나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냥 보통의 대화가 아니라 연쇄 살인마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또 저의 어떤 다른 연기가 좀 필요했는데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버거워했었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촬영도 그런 부분을 감독님 커버를 좀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좀 그래서 촬영 방식도 좀 다양하게 아마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그 촬영한 또 공간 세트와 또 저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 또 야외 진짜 도로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진 곳에서의 진짜 촬영 그런 또 흔해하는 레카 방식 그래서 촬영할 수 있는 제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그 모든 자동차 씬 촬영 방법을 다 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감독님께서 실제로 여기를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저희의 어떤 시선들을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볼 것인지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는 내가 보고 있고 이 타이밍에는 나는 뭐 창밖을 보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하면서 뭐 약속을 해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긴장감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고 내가 직접 뒤통수를 볼지 아니면 뭐 룸미러를 볼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찮은 시선 처리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연쇄살인마인데 안전벨트는 꼭 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동선을 연기하면서 항상 사람은 또 죽여나가고 막 하는데 차에 타자마자 또 이렇게 벨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스스로의 설득력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아, 내 목숨은 소중하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서 촬영했던 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무법자지만 또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 학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선착순으로 세 분께 사인 포스터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께서 들어주셨는데 저기 넷째 줄에 계신 여성분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운수 오진 날 잘 봤고요. 궁금한 점은 왜 100만 원을 줬는지 그걸로 했는지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왜 100만 원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 100만 원 아래로 되면 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약간 오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송금으로 주기 50만 원이 딱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봤을 때 100만 원이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고요. 에피소드는 너무 많죠. 저도 정말 고민이긴 한데
에피소드요? 본의 아니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 여러분이 보신 일요일에 노출되지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 촬영 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얼굴이 더 엉망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건 분장팀도 예상 못했고 저희도 예상 못했는데 감독님은 특히나 얼굴에 많이 막 피가 묻어있거나 얼굴에 막 지저분하게 나오는 걸 그렇게 그닥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럼에도 그게 그날 무대 그 세트 야외였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그 더러운 얼굴과 옷을 계속 입어야 됐던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 아까도 뭐 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촬영할 때 뭐 현금을 이렇게 주고받는 신이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항상 소품 같은 거 촬영 끝나고 현장에 금방 빨리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금을 이렇게 드리는 뭐 신이 있으면 그거가 자꾸 갖고 이제 제자리에 안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다시 주셔야 되는데 다시 촬영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선생님 습관적으로 돈이 들어오신 건 항상 몸에 이렇게 자리를 간직하고 계셨다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습관적으로? 저희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중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산에서 왔었는데 우선 제가 연주신으로 생각하시는 세 분이 같은 곳에 와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성민 배우님하고 윤석 배우님이 두 분이 역할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래도 눈물이 완전히 죽었죠. 죽어버린 선생님 퇴시기사고 그 우리가 그 형사 만식이가 연세 살이었으면 천하중에 뼈가 몇 개 부러질 수 있는데 김부인서 각자의 연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감동이 되셨는지 저는 그 연속분이 그 유심히 본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 음파인가? 응답하는가? 그때 받은 기억이 나고 그냥 뭐 입장한 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 일본 무사로 나온 미스터 선샤인 때 머리를 경험했는데 그런 기억하고 있는데 술이 나올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 저 친구 연기를 저렇게 하는 분이었구나 감탄했었어요. 심지어 윤종필 감독에게도 여자분 얘기를 했었어요. 난 윤석, 물론 거기 뭐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때 여자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이 유한 얼굴, 또 원래 성격 굉장히 유순해요. 주변 다 윤석이랑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 말이야. 그런 아이가 그 사이코패스의 눈을 연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거는 타고난 사페의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후로 그런 눈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윤석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 양수 같은 얼굴이 있구나 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다음 작품에는 또 큰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악차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 감히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은
저는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강력한 사페에 있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벽수였으면 죽었지. 진짜 예, 상상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곱슬머리를 전체 가발을 썼어요. 예, 선배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셨겠다. 그리고 선배님이 그 택시 그 운전사복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 그 시원한 어떤 소재 조끼와 그 신발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의 어떤 그 실제로 이제 그 통풍이 잘 되는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니까 기사님들이 오랜 시간 신발 신고 운전하셔야 되니까. 근데 반면에 제가 설정한 옷들이나 어떤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워커에다가 통가발을 한여름에 쓰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두렵겠지만 선배님이 그걸 하시면 좀 힘들어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연기는 뭐 선배님에 대한 연기는 뭐 제가 뭐라 말할 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여러 후배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역시 촬영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연기할 때 뭔가 요즘 그냥 넌지시 저한테 굉장히 키가 되는 어떤 디렉션 같은 걸 툭툭 한마디씩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팁이라고 해야지. 팁을 주셨는데 뭔가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뭔가 촬영을 하다가 뭐 선배님이 작은 상처를 입으신 적도 있고 한데 그럴 때도 와 뭐 괜찮다고 뭐 안 편해도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마음 편히 하면서 네, 너무 진짜 후배가 편히 연기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이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촬영이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날씨 더위와 그 와중에 한 번은 요즘 모기가 강력한데 그 제가 눈두덩이가 부어가지고 모기 때문에 촬영을 며칠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다른 거 찍고 선생님은 다른 거 찍고 올게요. 연습도 많이 부렸지? 저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그러세요. 네. 선배님이 눈이 이렇게 되신 거 보고 열심히 이렇게 그 모기 피자를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모기가 무척 많았고 거기 모기가 굉장히 독했어요. 근데 제 얼굴 타이틀을 찍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눈이 이렇게 목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감독님이 컷을 안 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연쇄살인마다 보니까 모기도 열심히 죽이면서 촬영했어요. 계속 여러 마리를 죽여가면서 촬영했습니다. 연쇄 사축마라고. 이번엔 좀 사이드 쪽으로 시선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저기 손 흔들어 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세나에게 선물을 주고 그 이제 선물을 주니까 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2부 끝나갈 때쯤에 그 이성민 배우님께 이제 선물이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줬는데 저희 또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게 의도하신 연출인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공유하고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느끼는 오택 입장에서는 공포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장난으로 그런 연출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끔찍한 대답을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운명이겠죠. 말씀하신 부분은 의도인 게 맞고요. 그 혁수의 캐릭터 형성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대기실에서 그 제프리 다머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 다머라고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을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제프리 다머가 미국에서 가장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실제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즐겨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그 사체를 자기 아빠의 창고에서 보면서 혼자 즐겨 하는 이게 굉장히 혼자만의 놀이였는데 그 전학간 학교에 그 다모에게 다가온 친구에게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 동물 사체를 소중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기겁을 하죠. 사이코구나 하고 일단부터 다모를 멀리하게 되는데 이제 다모는 이제 충격을 받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봤어요. 혁수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뭔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오히려 상대방은 이 본질적으로 혁수를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도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가장 뒷줄에 아까 빨간 목도리 들어주신 건가요? 네. 실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을 좀 찾아보려고 그 영상들 실제 인터뷰나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혹은 연쇄살인마들의 실제 인터뷰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고 거기에서 좀 특징을 찾아가려고 했고 특히나 우리 웹툰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실사화했을 때 어느 정도 싱크로율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곱슬머리라는 설정은 갖고 가되 제가 뭐 개구리 같은 개구리처럼 생긴 그 얼굴을 제가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눈빛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좀 어떤 신들에서는 좀 눈을 좀 덜 깜빡여야겠다. 그 이유가 실제 사이코패스가 대상을 쳐다보고 눈을 좀 덜 깜빡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착안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열을 느끼고 이랬다기보다는
저는 뭐 그런 혁수의 그런 행동들이 납득은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차별한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떤 캐릭터 할 때 막 몰입하고 공감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번에 할 때는 그냥 굉장히 캐릭터를 좀 저랑 좀 분리시키려고 했고 그냥 하루하루 와서 그냥 대본에 있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소문 네.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넷째 줄에 계신 남자분께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드라마 잘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혹시 작품을 딱 해서 캐스팅을 받았을 때 아, 이거 진짜 꼭 제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네. 저는 웹툰을 보고 혁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었고 제가 근래 했던 뭐 의사 캐릭터나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굉장히 새로운 얼굴을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렇게 좀 악역이나 착한 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작품은 저한테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굉장히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감독님과 선배님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절대 거절할 수가 없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께서 캐스팅한 모든 분들이 다 1순위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잘 짜여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로드 무비를 좋아합니다. 예, 여정을 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예, 그런 작품을 못해봤어요. 이제 이 대본은 그런 느낌이 첫째 들었었고 그리고 감독님도 이 작품을 제출했을 때 인상적이었다는 지점, 그 제한된 공간 에서 벌어지는 그 밀도 있는 서스펜스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했었고 그리고 그 주인공 인물이 그 오태기라는 인물이 빠지는 딜레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개미굴 쪽으로 빨려들어 가는 듯한 그 인물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보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었지만 삭제된 장면이 하나인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어레인지를 하셨는데 그 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감히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또 감독님도 영향 많이 미쳤어요. 영화 감독님이 만든 드라마에 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인질에 저도 출연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죠? 인질에 저 황정민 씨가 그 시상식 장면에 목까지가 필요한데 같이 옛날에 공작 찍었던 영상 쓰겠다고 쓰면 어떻게 냐고 연락이 와서 허락을 드렸지만 저도 인질이 나오더라고요. 인질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연출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면에서 저랑 궁합이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오태기 역할로 이성민 선배님 외에 배우를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본을 받자마자 이성민 선배님을 떠올렸고 그래서 대본이 갔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떨렸어요. 어떻게 보실까
근데 이제 막상 친다고 하니까 또 더 겁도 났어요. 아, 이거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네. 선배님이 다행히 또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6시에 그 대단한 스윗한 연기를 다 좋아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늑대소년이라든지 고추카케로냐든지 이렇게 고추카케로만 얘기하면 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정말 나쁜 오빠 그리고 함께 그 성당 에너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작품을 해서 연속시에 저 성당 에너지를 정말 원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정말 100%, 100%도록 열심히 많이 했고 그리고 연속씨는 사실 굉장히 과감한 배우예요. 보면 준비를 해오시는 거나 그리고 막상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도 그렇지만 아, 이 사람이 여기까지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을 부탁드리자면 선배님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쪽 사이드를 많이 못 간 것 같아서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가장 앞줄에서 손 들어주시는 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너무 잘 봤고요. 처음 대본 받으셨을 때 그 캐릭터한테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무슨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배우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저는 그 혁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살벌하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혁수가 본인의 어떤 살인에 대한 얘기들을 오태류한테 굉장히 청진하게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왔던 거를 친구나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살인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오택한테 그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는 게 섬뜩했어요. 그래서 그런 웹툰을 봤을 때의 혁수의 어떤 그런 천진함을 갖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또 뭐 그게 잘 표현이 되면 좀 제가 못 보여드렸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지 네, 궁금하죠. 네, 네 그 물론 그 대본이 좋다는 전제를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하겠다고 뭐 물론 뭐 나 서류를 하겠지만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그동안 타보지 못했던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았어요. 오태리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또 타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요즘에 그동안 이렇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식상한데 이게 땡기는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태기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 내가 가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하려고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이게 내가 다시 말아야 놀이기구였나? 그걸 많이 들었고
이거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 싶을 정도로 잘 안 되고 구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됐었고 당분간 이런 노력이 안 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보다 예상보다 굉장히 힘들고 터가 나오는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오택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도받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음수호진 날 보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스릴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이제 한 시간 정도가 훌쩍 지나서 세 분께 마지막 인사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작품을 스크린에서 즐기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까지 다 보고 집에 갈 텐데 아마 뒤에 3, 4부 굉장히 궁금하신 상태로 가시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24일날 티빙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저희 오늘 본 소감 좀 적어주시면 저도 거의 다 찾아볼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기도 했었고 낯선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서 리뷰 남겨주시면 찾아볼 테니까 많은 리뷰 남겨주시고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득 자리 메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운수 오진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곤란하네요. 저희가 이런 시간이 잘 갖기 힘든데 특히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하는 게 처음인데 그것도 끝이 나지 않은 드라마라서 할 말이 많거든요. 해드리는 말도 많고 오늘 밤을 새도 될 것 같아요. 이게 10분까지 다 공개하고 대화했다면 뒤가 열려있는 100분 토론 이렇게 뒤에 여러분 가는 것처럼 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밖에 못한 점 모셔놓고 되게 아쉽고 관객분들도 많이 아쉬울 겁니다. 모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아니 죄송합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10분까지 공개되고 나서 10분을 다 같이 보고 좋아요. 이런 대화를 다시 하는 건 너무 좋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왜 쟤들이 힘들다고 했는지 할 텐데 힘들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저희는 내일도 유료 시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닙니다. 그것도 처음 한번 보는 거예요. 내일도 오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무사히 돌아가시고 내일 몇 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식사도 못하셨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요. 오늘 이것도 소중한 금요일날 또 첫눈까지 왔잖아요. 오늘 그런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수호진 날 지금 기승전결의 사실 기회에 해당하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진짜 귀중한 시간이었고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으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저희 운수호진 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서 관객분들이 야, 해라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자리가 또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 공개가 되니까요. 그때 또 TV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